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제 TV 한상욱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하나솔루션 주주분들이 재밌게도 어저께 또 허브인제 TV 주주 체험을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은 이렇게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으로 혹여나 손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 허브인제TV 주도주 체험에서 여러분들의 손실 최소 일부라도 좀 회복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둘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도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고 링크에서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한마디만 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쓰고 외국인들 6만 천주, 그리고 기관들의 포지션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연기금의 소위 좀 주도적인 매도 물량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들어와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급은 제가 투신과 연기금 둘중 하나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추세의 전환을 슬슬 보여줘야 되는 구간에서 적극적인 기관들의 포지션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게 트릭은 없어요. 때로는 이런 트레저발 매매 동향에서도 굉장히 많은 트릭들이 있는데, 트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지금 구간이 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점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인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반등을 좀 보여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말이냐면, 내려가는 추세 안에서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반등을 보여줘가지고, 46,000원과, 46,000원 정말 많이 뛰면, 뭐, 4만 한 7, 8,00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쫙 한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한번 또 보여줄 경우에는 마지막 한 턴의 하락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반등을 주지 않고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저점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들어서니까 거래량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물량은 나와도 굉장히 적은 매도 물량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언제나 그랬듯이 거래량과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려가주는 구간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저 거래량에 근접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위로 반등을 줘도 되고 아래로 한번 마지막으로 뺐다가 바닥을 잡아주고 움직여도 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여러분 힘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격 구간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내가, 아, 진짜 올라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배팅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은 누구나 다 힘든 구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힘들 수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영상을 찍을 때 가끔씩은, 아, 다 오긴 했는데 할 말은 없다.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이제 초점이 닿았는데 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할 매수해야지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힘내십시오. 제가 타이밍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또 하나솔루션 이제 매수를 하시기 전에 어차피 두세 달 후에나 바닥이 잡혀요. 지금 바닥이 안 잡혀요. 지금 절대 바닥 안 잡히니까.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잡아가시기보다는 허브인제TV 주도주 체험에서 수익을 일단 보시고 수익을 보신 다음 조금 자리 잡히게 되면 하나솔루션 그때 이제 추후에는 충분히 추가 스타밍을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 누르시고 댓글 누르시면 저희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을 누르신 다음 하나솔루션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